64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 신청이 오는 15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경북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23개 시장 군수와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369명을 선출하는 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지금까지 311명.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이번 주말 공천 신청 마감을 앞두고 구미 출신의 김태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13명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중앙당 일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후보자 자격 심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는 공천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공천자 선정 방법은 도지사의 경우 중앙당 주도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경선을 거치지만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은 대부분 여론조사 결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체 국민 참여 경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시군의원까지.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한 야권은 신당 창당 이후인 다음 달부터 광역의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지역별 유력 후보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여당세가 강한 경북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기초공천자에 맞설 경쟁 후보들의 연대 여부와 광역의원 선거에 신당 바람이 어느 정도 불지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